안녕하시죠? 오래간만에 안경을 안 쓰고 그리게 생겼네요. 안경을 지금 어디다 뒀는지 찾을 수가 없네요. 참, 이제는 저 모든 일에 좀 깜빡깜빡하네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아직도 블로그를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하는데 좀 게으르긴 해요. 블로그를 이제 자주 안 들여다봅니다. 자주 안 들여다보지만 이번에는 또 오래간만에 블로그로도 이제 주문이 들어왔네요. 블로그에 새로운 분이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까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은 블로그에서 SKC 아니 SM 또 다시 한번 제목 쓸때 다시 한번 해야 되겠네요. 영어로 이렇게 이름이 영어로 돼 있는데 닉네임하고 그걸 좀 제가 찾지 못했어요. 다 그린 다음에 올릴 적에 다시 찾아서 하겠습니다. 꼬마가 있고요, 양켠에 귀가 살짝 보이면서 귀걸이 같은 게 하나 보인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네요. 검은 옷을 입었는지 밑에 옷에 옷과 머리카락이 분간이 안돼 있네요. 분간이 안돼 있습니다. 그럴 땐 제가 어떻게 해야죠? 옷과 머리카락이 분간이 안 돼요. 머리도 검고 옷도 검은색인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같이 옷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얘기하다 말았는데, 저는 이제 블로그, 다음 블로그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 야후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블로그를 했었는데, 인기 있었죠, 그때만 해도. 한국에서 100위 안에 있을 만큼 인기가 있었다가, 야후가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어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잘못 선택을 한 것이 야후로 갈 것, 아니 네이버로 갈 것이냐 다음으로 갈 것이냐 이렇게 한참 고민하다가 그때만 해도 제가 나이가 좀 많지 않았기 때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지만 아무래도 네이버가 좀그 뭐라 그러죠? 스타일이 좀 어렵더라고요. 다음이 그래도 그때 야후하고 하는 방법이 조금 비슷해가지고 아무래도 야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야후로 가버렸습니다. 아니죠, 다음으로 이렇게 헷갈리네요. 네이버로 갔어야 되는 건데 다음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이제 블로그에 좀 뭐라 그러죠? 좀 게을러졌어요. 블로그 들여다볼 만한 시간이 별로 없고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 다시 이제 제목 올릴 때 제목을 써야 되겠네요. 금방 까먹었어요.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6월 9일 목요일입니다. 6월 9일이지만 토요일 날로 나가게 돼요. 그리고 약간 클로즈업 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좀 클로즈업 됐죠? 예. 그러면 또 토요일 날 뵙기로 하고요. 확인하시는 대로 동영상은 공유하셔서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 스케치 원본은 식당에 와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시기 힘들면 거기서 그냥 오랜 어느 해 얼마든지 기다려서 벽에 전시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